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2절 가정법 수동태 단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먼저 이 시간은 가정법, 먼저 법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책의 78페이지를 보면 거기 1번에 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이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듯이 읽어만 보면 되는 거고 뭐 외우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법 밑에 보면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렇게 나오는데 직설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던 문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쓴 거 뭐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린다 뭐 나는 부자다 뭐 이런 거 이런 있는 그대로 사실을 표현한 게 직설법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울 게 가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문장은 직설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고 명령법은 우리 앞쪽에서 배웠었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상대방한테 명령을 한다거나 부탁을 한다거나 또는 금지를 한다거나 또는 제안을 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복습 삼아 이제 밑에 쭉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문 중에서 특히 부가음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암기하고 그리고 명령문 중에서 간접명령문은 다시 한번 꼭 해석하는 연습을 해놓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해석할 때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저 명령법에서는 다시 말하면 명령문을 명령법이라고도 해요. 명령문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and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나오잖아요. 요때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문장에서 많이 나오니까. 또 이거하고 반대인데 명령문이 나오고 그리고 and 대신에 OR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똑같이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오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 명령문 자리에는 직접 명령문, 간접 명령문 뭐든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문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해석은 이렇게 뭐 해라 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바로 이 표현은 접속사 if 부사절 접속사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다시 쓸 수도 있다는 거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뭐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걸 열심히 일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만약에 OR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AND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OR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은 윗문장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접속사 if에다가 if절을 부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또 if not을 이용해서 문장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어 하나를 외워요. 접속사 if not의 뜻을 가진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 기회에 이런 걸 외워둔 거예요. unless를 사용해서 바꿔쓰기도 해요. unless에는 not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unless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긍정문, 부정문 고치는 것만 할 줄 안다면 충분히 문장 전환할 수 있거든요. 명령문에서는 예전에 배웠던 거에다가 추가로 배우는 건 바로 여기까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요 단어 시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혹시라도 문법 문제가 나오면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전환 연습은 조금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보면 맨 위에 명령문 뒤에 AND, OR 나오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주요 예문 있죠. 그 주요 예문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Hurry up, 명령문이죠. 주어가 없으니까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너는 늦을 것이다. 이걸 만약에 if not을 사용하면 아랫줄 보세요. if 다음에 명령문은 주어 you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서 you를 쓰고 hurry라는 동사를 부정문으로 그래서 조동사 두 사용해서 don't hurry up. 그리고 or의 의미는 if not으로 앞쪽에 붙어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or을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or을 없애고 뒤에 걸 쭉 써요. 그래서 윗문장을 이렇게 바꿔쓸 수 있는 거예요. If you don't hurry up, 만약 당신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늦을 겁니다. 이때 if not의 뜻을 가진 게 unless라고 그랬죠? 그럼 윗문장에서 다시 not이 사라져야죠?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나왔던 조동사 두도 같이 없어져야죠? 그래서 아래 문장 unless you hurry up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거기서 unless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자, 명령문 부분은 그 부분만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고요. 자, 이제는 핵심이 가정법이거든요. 가정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가정법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79페이지 보면 가정법이라고 하고 1번 가정법 종류 해서 밑에 표가 쭉 있잖아요. 이 표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표 암기하는 게 처음에 빨리 안 되고 익숙치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가정법은 그냥 아주 쉽게 끝나요. 가정법 부분에 공부해야 될 부분에 제일 핵심이 이 표 암기하는 거예요. 이 표만 외워버리면 가정법 공부는 반이 끝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고 특히 이제 가정법 종류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그 표에서요. 가정법 종류 아래를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런 순서로 돼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별표 치고요. 그 다음 줄 가정법 과거에 별표 치고 특히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혼합가정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에까지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혼합가정법도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요 순서대로 암기를 하되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근데 다시 올라가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문장 전환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약간 귀찮거나 어렵거나 좀 까다롭게 느낄 수는 있지만 조금만 가닥이 잡히면 이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기초 부분만 확실하게 돼 있어서 뭐 긍정문, 부정문 고치는데 실수만 없다면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자 칠판 설명을 일단 잠깐 들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가정법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종류 암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 설명부터 할 테니까 일단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암기를 해보세요. 가정법의 종류를 쭉 쓰면 아래로 쭉 쓸 테니까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혼합가정법이라는 거 있죠? 그거 빼고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의 첫 번째, 가정법 미래의 두 번째.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정법 종류를 공부하고 가정법을 배울 때는 이 가정법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서 읽어야 돼요. 가정법을 빼버리는 순간 이거는 우리 시제 명칭하고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는 반드시 가정법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고 이제부터 그 표에 있는 걸 일단 적어줄 건데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가정법 그러면 접속사 if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if는 부사대 접속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외우는 게 훨씬 쉬우니까 먼저 기본적인 걸 잠깐 보세요. 먼저 부사절은 주절보다 앞에 와도 되고 주절 뒤에 와도 되니까 위치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부사절이 앞에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부사절 접속사니까
반드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하나 또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if는 접속사니까 접속사가 왜 나오는 거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했던 두 문장이 있는데 그 두 문장을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니까 if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하고 완전한 문장 그리고 또 반드시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완전한 문장 이렇게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부터 뭐 혼합가정법 그리고 마지막에 가정법 미래 2번까지는 구조가 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외우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가정법 종류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면 잘 보세요. if가 이끄는 절 속에 요 동사 있죠. 요 동사만 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을 먼저 외워두고 여기 동사 부분의 형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동사의 형태뿐만 아니라 주절의 동사도 맞춰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절에서는 여기 있는 요 동사, 요 형태만 구별해 놓으면 되는 거라고. 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틀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익숙해지고 나면 가정법 종류 쭉 외울 때 뭐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f절의 동사 형태 뭐, 주절의 동사 형태 뭐 그것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적어줄 거니까 대신 중요한 부분이 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대신 이제 가정법 현재까지는 적어는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책을 보면서 암기를 하세요. 칠판 필기는 이렇게 세 개 정도까지만 해줄 테니까. 자, 먼저 if절만 쭉 적어줄 테니까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놓고 그러면서 요 명칭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주절의 동사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확인을 한 다음에 몇 번씩 써보고 나면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할수록 빨리 익숙해지는 거니까 일단 알고 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법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이해를 하면서 듣고 지금은 이제 암기한다 이런 기분 가지고 들으세요.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여기까지 이제 뭐 외울 거 없고요. 자, 이제 여기 동사 자리에 바로 요 명칭을 잘 보세요. if 주어 뒤에 바로 요 명칭을 보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head pp 12시제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if절이 끝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if절만 비교해서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돼요. if 주어 바로 여기다가 동사를 쓸 건데 또 요 명칭을 보세요. 봤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 적어주면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동사 자리에는 일반 동사도 오고 비동사도 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할 게 일반 동사는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돼요. 그런데 비동사는 원래 과거형이 두 개잖아요. was와 were.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 가정법에서는 was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비동사는 were만 써야 돼요. 요게 가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과거형으로 비동사는 무조건 were만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끝. 자,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 if 주어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동사를 쓰는데 이 앞에 있는 명칭 요거 보고 여기다가 현재형 동사를 써주면 돼요. 근데 현재 동사가 곧 동사 원형이기도 하니까 동사 원형을 여기다가 쓴다. 대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또 동사 s나 es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동사라는 말을 같이 써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정법의 종류는 암기를 할 때 이 순서대로 암기를 하고 우리가 읽을 때는 가정법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읽되 동사의 형태를 공부를 할 때는 이 가정법이란 말 뒤쪽에 요거 시제 명칭 있죠? 그걸 그대로 따서
이거니까 이렇게. 이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 조심하고. was 쓰면 틀린다는 거. 그리고 현재니까 이렇게 쓴다. 해놓으면 이제 if절의 모습은 금방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두 개는 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암기하고요. 자, 이래서 이제 if절의 모습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접속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주절을 쓸 거예요. 주절도 동사의 형태에 집중을 하면 돼요. 자,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어 다음에 우리 방금 전 단원에서 배웠던 조동사의 과거형들.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 하면서 이거 설명 한번 했었어요. 조동사에서 배웠던 뜻 그대로 가정법에서도 나온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will의 과거 would, shall의 과거 should, can의 과거 could, may의 과거 might. 넷 중에 하나를 내용에 맞게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네 개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써져 있는 걸 여러분들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형 조동사 넷 중에 하나를 쓴다 요까지만 알면 돼요. 넷 중에 뭘 써야 되냐 이건 고민할 필요 없고.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쓰고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바로 이 자리에 have의 원형, have. 다시 말해 has, had는 못 와요. have가 오고 뒤에 pp. 이렇게 써주고 이제 내용이 쫙 와주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정리. if절에는 had pp. 주절에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가정법 과거 완료가 훨씬 더 쉬워요. 다시 한번 주절의 동사는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자, 다음 가정법 과거 if절은 이렇게 쓰고 주절은 주어 다음에 위에서 썼던 과거형 조동사 네 개를 그대로 또 써요. would, should, could, might. would, should, could, might를 넷 중에 하나를 쓰고 그럼 여기까지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과 똑같죠? 근데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야죠? 그러면 바로 동사 원형 쓰면 그냥 끝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끝. 자, 다시 정리. 가정법 과거는 종속절, 부사절은 이렇게, 그리고 주절은 동사를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그리고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가정법 현재, 주어 다음에 주절이에요. 이제 여기는 가정법 현재잖아요. 그래서 과거형 조동사를 현재형으로 고쳐요. will, shall, can, may 이렇게 will, shall, can, may 현재형 조동사 넷 중에 하나를 쓰고 조동사니까 뒤는 동사 원형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했어요. 그러면 종속절의 동사의 형태, 주절의 동사의 형태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if절에는 반드시 이 모습, 주절에는 반드시 이 모습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현재가 셋 다 다르죠? if절의 동사 형태, 주절의 동사 형태도 셋 다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보더라도 가정법 뭐다 뭐다 뭐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가정법 종류의 명칭이. 한 번 더 주절의 형태랑 종속절의 형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종속절은 이런 식의 동사가 와야 되고 주절에 조동사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정법 미래 1번, 2번도 책에 보고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나오는 형태가 그냥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헷갈리는 것뿐이지 암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건데, 아까 책에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 바로 밑에 혼합가정법이라는 거 나왔는데, 여기서는 쏙 빼버렸잖아요. 이유가, 이걸 보면서 그냥 쉽게 외울 수 있어요.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if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가정법 과거의 주절.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하나만 이렇게 그려만 놓으세요. 요거만.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은 가정법 과거. 섞였죠? 그래서 혼합이란 말을 쓴 거예요. 화살표 딱 요거 하나만. 그리고 막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는 없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가정법 과거로. 요렇게 화살표 하나만 그려놓고 요게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혼합 가정법도 그냥 간단히 암기는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몇 번씩 반복해서 써보고 책 덮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정법이라는 거는 이제 어쩔 때 쓰는 건지 이제 그런 것 위주로. 자, 여기도 처음에 또 헷갈릴 텐데 조금만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이제 내용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같은 시제다. 이걸 먼저 외우세요. 여기서 과거라는 건 우리 12시제에서 배웠던 과거. 자, 다음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은 시제다. 이래서 처음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할 때 이 가정법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외우라고 했던 거고. 자, 다음 가정법 현재와 미래 1번, 2번 요 세 개는 종류는 다르지만 시제가 같아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1번, 가정법 미래 2번은 미래와 같은 시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는 먼저 12시제의 내용이라든가 12시제의 형태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조동사를 배우고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가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다시 한번.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들은 미래와 같은 시제다. 이렇게. 자,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가 중요하고 요 아래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도 이런 데서 다 나와요. 가정법 현재랑 미래 1번, 2번은 정해져 있는 공식에 맞는지만 확인을 하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는 해석 플러스 문장 전환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우리가 공부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선에서 끝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에만 집중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여기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법을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 시제에서 배웠던 현재, 과거, 미래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미래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겠죠? 뭐 tomorrow, next week, 내일, 다음 주 뭐 이런 식의 부사들. 현재 시제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들이랑 쓰겠죠? 지금, 오늘 이런 거.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와 주로 쓰겠죠? 어제, 뭐 지난주 월요일, 그 다음에 뭐 작년 이런 거. 그럼 이건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한 번만 다시. 과거를 뜻하는 부사는 과거,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현재와 미래를 뜻하는 부사는 미래랑 쓰겠죠? 자, 이걸 가정법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랑 쓰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랑 쓰는 거고요. 이렇게. 자, 또 한 번. 현재 시제는 현재를 뜻하는 부사랑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랑 쓰겠구나. 가정법과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마지막, 미래를 뜻하는 부사는 미래잖아요.
미래를 뜻하는 부사가 바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1번, 2번이랑 같이 사용을 하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가정법 문제를 풀 때는 가정법을 이해할 때는 결정적인 거예요. 시간을 뜻하는 부사가 가정법 문장에서의 또는 문법 문제에서의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거든요. 내일 눈이 내린다면 또는 뭐 갑자기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냥 추측해 볼 때 쓰는 게 요 세 가지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렇게 지워버리고 위에 두 개에 다시 집중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는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법 과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을 해볼 때, 옛날에 있었던 일을 후회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해가지고 만약 옛날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볼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요걸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면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자, 다음. 가정법 과거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현재에 있는 사실 뭐 비가 온다, 나는 가난하다, 뭐 시험에 실패했다, 뭐 이런 거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 똑같아요.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줄 테니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지금 여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As I am poor. 현재 시제 썼죠? I can't buy it. 현재 시제 썼죠? 이렇게.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배웠던 평범한 현재 시제 문장이라고요. 그리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써놓은 문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나왔던 직설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직설법 현재. 그리고 이제 직설법이라는 말을 빼고 읽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현재 시제 문장이구나. 이렇게. 근데 현재 있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보면 그때 이제 가정법 과거를 쓴다고 그랬죠? 반대로 가정한다는 얘기가 뭔가 다시 이해해봐요. 내가 지금 가난한단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가정해. 지금 이제 내 처지를 약간 그 처지를 원망을 하면서 반대로 가정해. 이렇게. 만약 정말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망을 영어로 쓸 때 이렇게 반대로 가정해서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가난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나는 그것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처지지만 있는 그대로 쓰는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반대로 과정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나는 그걸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결론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보긴 하지만 결론은 가난해서 살 수 없다의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표현만 이렇게 해보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랬던 문장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법 문장이랑 원래 문장이랑을 구별하기 위해서 원래 문장은 직설법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럼 이제 요걸 반대로 가정한 게 요 내용이고 요걸 영어로 쓰면 이제 가정법이 되는데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던 문장과 지금 밑에 있는 문장은
반대로 가정을 하긴 했지만 결론도 다시 반대로 나왔고 어차피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윗문장을 가정법으로 바꿔도 뜻은 똑같은 거예요. 뜻은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윗문장을 가정법으로 이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긍정문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다면 이랬으니까 이 부분은 부정문으로 고쳐줘야지 반대로 가정이 되는 거고 또 원래 문장을 보면 나는 그걸 살 수 없다. 부정문이잖아요. 결론이. 근데 앞쪽에서 반대로 가정했으니까 여기서도 반대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고쳐줘야 일단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기를 긍정문, 부정문 고칠 때 실수가 없는 학생들은 가정법을 또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법을 고칠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이렇게. 자, 이제 시제가 현재죠. can't 현재죠. 현재였던 문장을 가정법으로 고칠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야.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공식이 바로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바로 딱 떠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칠 테니까 보세요. as는 if로 고쳐요. i는 그대로 쓰고 am을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am의 과거는 was잖아요. 근데 was는 가정법에서 안 쓴다고 했죠. 무조건 were라고 그랬죠. 그래서 were. 그리고 부정문으로 고쳐야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요. poor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내가 가난하지 않다면. 자, 이제 주절 I 쓰고요.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고쳐야죠. 근데 지금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써야죠. 가정법 과거의 주절은 이 모습이죠. 근데 여기 can't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바로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 바로 could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could를 쓰고 not을 없애야 긍정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by it. 이렇게 쓰면 이 아랫 문장을 바로 가정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자, 한 번만 다시 들어봐요. 지금 윗문장은 직설법 현재, 현재 시제죠.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라. 가정법 과거로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는 바로 이런 식의 문장 전환을 하면서 두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그런데 아까 우리 가정법 종류 중에 쫙 썼던 가정법 현재, 미래, 미래 1번, 2번 이것들은 이렇게 문장 전환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니까, 가정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랑 가정법 미래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한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문장 전환을 직접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귀찮더라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내용상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해두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더. 그리고 이제 요까지만 잘 알아놓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놓으면 이제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들으면 가정법은 그냥 바로 마무리가 돼요. 자, 또 하나 문장 보세요. 방금 그 내용, 요 내용을 그대로 시제만 바꿀 거예요. As I was, 이건 직설법, 그래서 그냥 정상대로 was, poor.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언제 어렸을 때 가난했었어. 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때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살 수가 없었다. I couldn't buy it. 이런 문장. 그럼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이런 걸 직설법 과거 또는 직설법이란 말 빼고 그냥 과거 시제구나. 과거 일을 쓴 거니까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was 과거죠. couldn't buy, could 썼으니까 과거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as는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 수 없었다. 이걸 가정법으로 고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정하니까 만약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과거잖아요. 근데 가정법으로 고쳐봐라. 그러면 여기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보는 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공식이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 공식을 보면서 그대로 하기로 해요. 이걸 가정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이렇게. 고치고 나도 뜻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as를 if로 고치고, i를 쓰고, was를 이렇게. had been. 근데 부정문으로 고쳐야죠. had not been. 그리고 남아있는 poor. 이렇게. 내가 만약 가난하지 않았었더라면. 다음 주절 요거 주절은 주절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I 그대로 써야죠.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고쳐야 되니까 not은 없애야죠. 그 다음에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중에는 여기 조동사 could가 있으니까 그대로 could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에 by가 나왔죠. by를 바로 여기 have pp의 pp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could, have, by의 과거분사, have bought, by bought bought. 그래서 bought 하고 it 이렇게.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 문장을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해석을 하고 나서 속뜻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구나. 결론은 그걸 못 샀단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난 그걸 살 수 있었을 텐데 결론은 사지 못했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 이해를 하면서 요 두 개 암기를 하고 혼합가정법은 지금 이 두 개만 잘 알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공식도 금방 외워버릴 수 있으니까 요 화살표 하나만 기억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다시 가정법 과거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랑 같이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뜻하는 부사랑 쓰는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더 먼저 해놓고 책에 보면 여기랑 관련된 예문, 가정법 현재 미래랑 관련된 예문이 나오니까 그 예문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둬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 설명을 들으면 이제 간단하게 다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정법 마무리하기로 이제 해요. 자 복습 철저하게 하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